안녕하세요. 어머, 어서 오세요. 네, 네. 너무 반갑네. 와, 우리 러브 마이 라이프의 주인공이셨던 한국 유일의 소액금 연주자 박성진 씨. 아,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영광인데요. 아니요, 제가 더 영광이죠. 뭐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방송이. 그래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제가 초대됐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한국에 정착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볼 텐데요. 어때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탈북민들이 나가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이 정말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행복한 정착기를 소개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희와 함께 시즌5의 첫 번째 주인공 만나러 가보실까요? 여기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부산 아닌겨? 맞습니다. 부산에 위풍당당 그녀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중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초원 재원 너 이거. 평생 함께할 좋은 인원이라 지금 저한테 꼭 필요한데요. 어허, 그렇다면 이분이 딱이죠. 집신도 있다는 그 짝을 찾아주는 분이거든요. 다생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합시다. 남북을 잇는 사랑의 징검다리, 결혼정보회사 대표 김혜린 씨입니다. 28살의 대표라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여보세요. 아, 재혁 씨 안녕하세요. 김혜린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윤진아 씨랑 매칭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네네. 5월 19일 날 괜찮을 것 같아서. 만남 날짜까지 직접 잡아주시는가 봐요. 네, 회원으로 등록된 남녀 커플을 위해서 상담과 만남 주선은 물론이고요, 결혼까지 성사시키는 게 혜린 씨의 일이랍니다. 올 봄에 개업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무려 3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라 눈코 뗄 수 없이 바쁘대요. 오. 저희는 갑자기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갑자기 있다가 지금 오세요 하면 저희는 바로 가요. 석도전으로. 북한의 석도전으로 갑니다.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일일이 좀 저는 좀 찾아가는 편이에요. 회원님들 좀 제가 좀 힘들면 되니까. 네, 가는 편이에요. 한마디로 찾아가는 준비 서비스네요. 어떻게 서울도 오실 수 있나? 성진 씨, 너무 아까부터 이거 사심 방송 아니에요? 아니, 이거 사심이고 뭐고 정말 진짜 제가 간절하거든요. 아니, 좀 화면 봐요. 또 만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건강히 지내시죠. 아, 되게 아무 때와. 오, 남자 회원분이시군요. 아주 호남이신데요?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한 청년인데요. 오늘 상담 약속이 잡혔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죠? 네. 응. 서른 살이고 성격은 차분한 분 아니면? 차분하고 그냥 이제 상대방 배려를 할 수 있으면. 배려심. 나도 그런데. 아, 남자들이란. 뭐 취미나 뭐 이런 거는 따로 있고 하시나요? 취미? 아, 맛집 찾아가는 거. 아, 맛집. 오, 좋은 건데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갈 수. 맞죠. 제가 원하는 게 참 많죠. 아니, 많은데 맞춰드리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네. 뭐 평생의 배필을 찾는 일이니 원하는 게 많을 수도 있죠. 네, 그 어려운 걸 혜린 씨가 해내지 뭡니까. 딱 맞는 북한 여성을 찾아내더라고요. 제가 본 분은 북한 여성분하고 결혼하고 싶은 따로 이유가 혹시 있어요? 제 지인분이 업체를 통해가지고 좋은 분 만나서 직접 연애를 하고 조만간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여성이 여러 가지 좀 심적으로도 순수한 면도 있지만은 남한 여성들보다도 더 잘 챙겨주고 좀 뭔가 마음을 쓴다는 게 잘 느껴진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좋은 분 많으니까 제가 좋은 분으로 매칭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대표가 직접 찾아와 친절한 상담까지 신뢰가 팍팍 가는데요. 어우, 오로지 경북 영천까지 동해번쪽 서해번쪽 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담이 아니라 아주 뜻깊은 결혼식에 초대받았다고 해요. 대체 누구시길래? 보시죠. 와, 선녀다 선녀. 진짜 너무 예쁘다. 갑자기 결혼하고 싶잖아. 오늘의 신부는 탈북민 은양 씨입니다. 내가 훌라훌라 흘리니 쳐다보네. 내가 막 이렇게 해피해피하고 엄마 마셔. 막 이렇게 해피해피 웃어줄게.
어느 날보다 예쁜 날인데 얼마 안 돼. 되게 긴장을 많이 풀어주시는 분. 네, 맞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래야죠. 말 안 해도 알아요. 우리는 그런 사이, 눈빛만 보아도 눈빛만 보아도 잘 아는 사이. 참 잘하네 여기. 아, 신부가 혜린 씨 절친이었군요. 네. 여기서 해야겠다. 결혼 정보 회사를 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좀 결혼 정보를 하려고 그랬나 봐요. 저는 이런 좀 많이 이런 걸 했었어요. 결혼 하기 전에도 진짜 우연치 않게 한번 소개팅을 해줬는데 두 분이 너무 만나자부터 지금 사랑이 불타올라가지고 오늘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성깔이는 제 친구로 살아서 감사합니다. 아, 네. 괜찮네. 내가 고맙죠. 미인을 얻어가지고. 미인을 얻어가지고. 오, 신랑도 미남이시네. 혜린 씨가 확실히 중매 재능 있는가 봐요. 이 친구 커플을 봐도 그렇고. 맞아요. 25세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지난 3년간 혜린 씨가 성혼시킨 커플만도 100쌍이 넘는답니다. 아, 육신능력자네요. 그나저나 예식장에 하객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그만큼 축하의 마음을 담은 축의금 봉투도 늘어가겠죠. 그런데 저도 지금은 이런 게 다 익숙해졌지만 웨딩 촬영하고 그리고 또 신혼여행, 북한이랑은 결혼 문화가 참 많이 달라요. 완전히 너무너무 틀리죠. 북한에서는 이런 거를 진짜 볼 수 없는 이런 거예요. 북한 이런 거 자체가 정말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시간을 맞춰서 안 와요. 뭐 계속 와요. 아침부터 시작을 하면 저녁까지 계속 와서 밤늦게까지 그날. 솔직히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북한에는 신혼여행이 없어요. 그게 신혼여행이나 같아요. 그게 같이 그날 하면서 하는 게 신혼여행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거 실화예요? 남한에서는 신혼여행 그러니까 허니문을 필수로 가는데 북한에서는 안 가요? 네, 북한에서는 뭐 신혼여행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 문화도 한국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뭐 평양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식당에서도 이제 결혼하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이런 데서 결혼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 남한에서도 예전에는 집에서들 네. 하기도 했는데 뭐 어쨌든 지금 문화나 형식은 많이 달라졌지만 두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또 주변에서 축복해주는 그 마음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네, 최근에는 또 이렇게 남남 북녀의 결혼도 정말 많아졌고요. 뭐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그 부부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숫자가 3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 70에서 80% 정도가 여성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탈북민 여성과 한국인 남성들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결혼정보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좀 깜짝 놀랐어요.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내고 회원 가입도 하고 사람을 소개받는다는 거 뭐 정말 놀랬거든요. 아니 그럴 만도 해요 사실. 예전에는 뭐 혼기를 놓쳤거나 뭐 재혼을 해야 되는데 사람 만나기 어려우신 분들이 네.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은요 좀 바뀌었어요.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뭐 결혼정보 회사 가입하는 것도 놀랐고 게다가 이런 일을 하는 혜린 씨가 올인 나이라는 게 또 놀랐어요. 네. 거기에 또 놀라셨죠? 네. 네. 사랑의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한 혜린 씨만의 뭐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린 씨를 만나러 다시 결혼식장으로 가볼까요? 드디어 신랑 신부가 입장하며 남남북녀 결혼식에 마기에 올랐습니다. 초중매를 섰던 절친의 결혼이라 혜린 씨의 감회도 남다르겠네요. 왜 아니겠어요. 특히 탈북민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가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손잡아줄 짝을 만들어주고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기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혜린 씨의 행복이자 보람이라고 합니다. 꿈이 솔직히 뭔지도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저는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꿈에 대한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꿈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20살에 혈혈단신 정착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돕느라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혜린 씨에게 꿈은 사치였다고 합니다. 결혼정보 회사를 하면서 저 꿈이 좀 생겼어요.
아,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아, 나 꿈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결혼정보 회사를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꿈이 저의 꿈을 이렇게 만들어준.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네요. 맞아요. 아, 고맙어요, 언니. 아, 고맙어요, 언니. 아이고, 아버님. 오늘 저 고생 많으셨죠? 언니, 힘드세요? 아니, 혜린 씨 혼자 탈북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엄마는 대체 누구신가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 해가서 오고 그랬어. 에이, 언니 감사합니다. 엄마 같은 느낌이 아니고 엄마예요. 그냥 엄마, 친엄마는 아니지만 솔직히 그냥 한국에서는 친엄마 같은 분. 그런 분. 강원도에 사시는 혜린 씨의 양부모님이신데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부산으로 내려와 창업을 한 딸을 만나러 오셨답니다. 이 혜린이가 치부 잡아떼서 시간이 없어. 미청마도 못 보고 그래. 어, 감사합니다. 김서에서 쉬는 날에 왔는데 와, 정말 멋있구나. 여기 부산에 서면이에요. 우리 서면 서울로 말하면 우리 서울 사셨잖아요. 서울로 말하면 여기 명덕. 명덕을 가셔야 돼요. 아, 여기. 와, 아파트가 정말 예술이네요. 네, 풍광도 좋고 방도 근사하고. 양부모님들 보시기에도 뿌듯하시겠어요. 그러게요. 제 방보다 낫네요. 네. 아, 그렇지. 우리 딸이 네. 성공했잖아요. 홀로나 생겨나고. 네. 그래서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막 엄마. 마음으로 막 있지 붕 떠서. 그래서 딸이 그래서 최고예요. 아, 엄마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야,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정말 애 먹고 애쓴 가슴이 많았어요. 고생도 많고 그래서 막 눈물 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 엄마가 이제 갈비도 이렇게 먹어도 보고 정말 자신일처럼 기뻐하시네요. 네. 같은 탈북민이라 더 그러실 거예요. 함께 한국에 올 수 없었기에 더 그리웠던 가족의 빈자리를 지금의 양부모님들이 채워주셨답니다. 친한 언니예요, 부모님이. 처음 집에 딱 갔는데 엄마가 아침에 와서 깨우시는 거예요. 저를 깨워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 엄마가 혜린아 일어나 밥 먹어야지 그 소리를 딱 듣는데 깜짝 놀랐게 됐는데 엄마가 아닌 거예요. 엄마가 아니고 그냥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은 진짜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밥상을 딱 봤는데 정말 엄마가 해준 밥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그래서 그때 그 엄마가 저를 깨워주시고 그 따뜻한 밥상을 해줬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나 진짜 엄마가 생겼구나. 내 가족이 엄마 아빠가 생겼구나. 내 가족이 생겼구나 이런 거. 한때 홀로 외롭던 그녀 곁에 이제 함께 걷는 사람들이 생겼네요. 언제 와보겠어요? 그렇죠. 혜린 씨를 기꺼이 가족으로 받아준 바다처럼 넓은 품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는 양부모님이야말로 혜린 씨에겐 다시 없는 좋은 인연이겠죠? 안 예쁘고 가네.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어우, 야경 정말 멋지네요. 뭔가 로맨틱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밤이네요. 어떻게 하셨죠? 혜린 씨의 좋은 인연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됐습니다. 북한식 송편에 김밥까지 북한 음식들을 손수 장만해 놓고 남남북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아, 왔어. 와, 전부 선남 선녀들인데요. 네, 이쪽에 앉으시고 네, 이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분들하고 저리 고향 분들하고 서로 좀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손주. 요즘 이런 분들을 두고 보고 있으면 훈훈해진다 해서 훈남 훈녀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쁘네요. 아, 참. 예의상. 한국 온 지도 좀 됐고 이제 여지껏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연애도 좀 하고 싶고요. 잘생겼다 인사한다 소문난다. 아니 이게 무슨 노래래요? 이게 북한 노래거든요. 저희가 있을 때도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었어요. 아, 그래요? 네. 축배 축배 제목이 축배를 들자? 아, 아 맞아 축배를 들자 맞아 축배 즐거운 노래와 맛있는 음식만큼 서로를 가깝게 만드는 것도 없겠죠? 제가 원래 매운 거
이게 뭐예요? 맛있다고? 벤세예요. 이게 벤세요. 네. 이거를 저것도 그냥 만두소를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송편. 떡 떡인데 그 만두소를 넣어가지고 좀 색다른 떡이에요. 송편이네요. 여기만 어때요? 이거는 국밥. 우리 마른 인간들이 악순.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가? 다들 금세 친해지네요. 그러게요. 여기서 막 나 네가 좋아라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나 너 좋아해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북한 말로 난 네 좋은데 넌 나왔다니. 진짜, 맞아요. 진짜? 네, 맞아요. 맞아요. 싫다면 끝나야 되잖아요 보통. 근데 북한 남자들은 왜 싫은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무뚝뚝하거든요. 왜 싫은데? 때리는 게 아니라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와, 화면에서 본대로예요 진짜? 북한 남자들 네. 너무 무대본데 포기하지 않고 너무 들이대는 상남자 스타일인데 성재 씨도 그래요? 뭐 저야 뭐 한없이 부드러운 남자지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인 북한 남자분들이 좀 강하고 가부장적인 면이 좀 없잖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아, 남한에서는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라고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뭐 외모, 성격, 집안 뭐 안 갖춘 거 없이 다 갖춘 그런 남자가 이상형이고 1등 신랑감이긴 하거든요. 네. 현실에서 만나보긴 좀 어렵지만 북한은 어때요? 네, 북한에서도 최근에는 1등 그 신랑감 보고 열대매기 그리고 1등 신부감한테는 현대 가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대요 지금. 아니 네. 그게 뭐예요? 왜 생선 이름이 무슨 그러니까요. 뜻이에요? 열대매기는 여자를 사랑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당증을 메고 기술이 있는 남성을 말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 가잼에는 효나 즉 달러가 많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가풍도 좋고 재간도 많으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름다운 여성을 가리킨대요. 에헤이 어렵네요. 뭐 이거 엄친아 찾기도 쉽지가 않지만 네. 이 뭐 열대매기 현대 가슴이 네. 이런 분 찾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사실 현실과 이상은 늘 괴리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혜린 씨 같은 사랑의 전도사가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혜린 씨가 이번에도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 이 단체 미팅의 결과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볼까요? 분명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남남북녀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좋게 좋게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하시고 저도 들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여성분들만 보다가 북한 여성분들 보니까 많이 이제 좀 느낌 자체가 아무래도 좀 약간 색다른 느낌을 많이 받은 거죠. 없는 거 이게 없을 것 같은 거. 뭐 이 정도면 서로 합격인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짝을 이루면 더 좋겠지만 혜린 씨는 남북의 젊은 세대들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여긴답니다. 그러네, 여사친, 남사친으로 남아도 좋겠네요. 그런데 화창한 어느 봄날 혜린 씨가 시내 한 미용실을 찾았는데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린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너무 예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남성 회원님 만난다고 이렇게 너무 예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은 단체 미팅에 나왔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쪽에 걸음 살짝만 넣어주세요. 이쪽에 넣으면 좀 이렇게 예쁘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올려서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단체 미팅을 한 네 쌍 중 한 쌍이 서로를 마음에 들어해서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는 날인데요. 아 그런데 혜린 씨가 뭐 여성분의 머리며 옷까지 완전 세심하게 스타일링을 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뵙네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한국으로 오셨을 때 아 남자분은 이분이시구나. 왠지 두 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쵸. 잠깐 그럼 실례할게요. 좀 많은 얘기 나누시고요. 네. 좋은 얘기 많이 나누세요. 네. 자 주선자의 임무는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두 사람만의 시간인데요. 그 결과가 어떨지 전문가의 예상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99%도 아니고 100% 정말 그 정도예요. 보면은 아 이분들은 조금 뭐가 있겠다 하는 건 보이거든요. 오늘 좀 더 특별하게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두 번이 아닌 처음에 결혼하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감이 좋네요. 남북의 사랑의 전도사를 자처한 당찬 28 페린 씨의 짱 만들기 대작전은 오늘도 성공인 것 같죠? 그런 것 같네요. 그 우리 고향분들의 그 아픈 상처를 그분들과 같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행복이란 좋은 인연. 좋은 인연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니까 행복이란 좋은 인연. 좋은 인연이란 행복한 가정. 그런 것 같아요. 혼자의 외로움을 잘 알기에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인연을 선물하고 싶다는 혜린 씨. 그녀의 행복한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종작 혜린 씨가 짝이 없네요. 어떻게 뭐 제가 중미라도 쏠까요?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긴 누가 누굴 걱정해. 그럼 뭐 혜린 씨한테 회원 등록이라도 할까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쵸? 방송 끝나고 가시는 걸로. 네. 네, 그럼 부디 저도 성진 씨가 좋은 짝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